안나, 트와이스 스페셜 스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. 아까 유니폼에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. 그거 콘서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새롭게 했었는데 원스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이에요. 아, 그리고 아까 그 발라드 거북이 부를 때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주신 거죠? 그 가사에 늘 내 옆에 있어줄게 라는 그런 가사 있었는데 딱 그때 하얀 게 입술도 맞아요.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마지막에 막 하잖아요. 어, 맞아. 마지막에 나왔는데 딱 그니까요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귀엽고 감동적인 게 가사가 늘 내 옆에 있어 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. 그게 답해줬네. 물었어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그러면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 유니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팀끼리 모여가지고 좀 비하인드도 얘기해보고 해보는 시간 그럴까요? 팀별로 네, 써봤습니다. 어쨌든 할까요? 할까요? 다음식부터 할까요? 네, 언니 혼자 남아가지고.
해달라 그랬잖아요. 뭐요, 뭐요?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. 아니, 잔소리. 잔소리. 저희가 그 최근에 나온 팔레트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막 거기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정현이 하는 걸 보고 저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장르를 바꿨거든요. 어땠어요? 어제도 말했다시피 저는 또 무대 뒤에서 오늘은 임태견이다 라고 마음을 가졌고 올라왔어요. 태견 오빠가 올려주신 거 봤어요? 태경 오빠만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. 아니 저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. 뭐가 아쉬웠어요? 오늘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못했어요. 진짜요? 아니 멋있게 갔어요. 근데 오빠가 너무 적어서 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무 제 탓이에요? 네. 고마워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칭찬하겠다고. 다음 노래 한번 할까요? 아, 모모가 할 말 있다고 했어요. 아, 너무 할 말 있다고 했어요? 예? 그럼 한마디 해줘요. 아니, 아니, 정연이랑 나랑 하기로 했잖아. 뭐? 여기서 얘기했잖아. 다행이지. 다행이지. 다행이지.
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저희 4개 캔디는 안 하고 싶었어요? 나 하고 싶어, 하고 싶었지. 아, 그럼 둘이 하면 되겠다, 지금. 아닐까 싶은데요.